안녕하세요. 미식을 저지르러 다니는 남자 미식범입니다. 오늘은 청담사거리에 새로 오픈한 신상 스시야 스시 장종현을 다녀왔습니다. 주변에서 대박이라는 찬사를 듣고 1월 초에 바로 다녀왔는데요. 업로드가 조금 늦어서 현재 구성이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종현 셰프님께서는 국내 유명 스시집에서 헤드셰프로 계셨고 사시미 숙성 기술 특허까지 있으신 스시 명인입니다. 구성이 어떨지 궁금하기까지 하는데요. 저는 혼자 예약해서 다녀왔고 디너 오마카세 11만원 스시 코스로 먹었습니다. 술과 함께 즐기시려면 디너 오마카세 15만원 코스로 드시면 됩니다. 기본 세팅과 말차가 나왔고요. 처음 접해보는 고보 타마리 치케 일본식 우엉절임이 나왔습니다. 식감과 향이 매우 좋더라고요. 오늘 스시와 함께 할 술은 순수함과 고급스러움이 함께하는 화요 25입니다. 요리와 함께 먹을 때 요리의 맛을 더해주는 술 중 하나입니다. 코스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차원무시입니다. 대구 육수와 매생이를 넣은 차원무시고 깔끔하게 떨어지는 대구 육수와 바다향을 머금고 있는 매생이의 향, 그리고 부드럽고 고소한 달걀찜까지 매우 좋았습니다. 이번에는 무시아와비 전복찜이 나왔습니다. 역시나 개우소스와 샤리가 함께 나왔는데요. 부들부들하면서 적당히 씹히는 전복살, 녹진하면서 고소한 개우소스가 아주 인상 깊었고요. 그리고 저 샤리, 제가 샤리가 어떻다 할 만한 그 내공이 있지는 않지만 개우소스와 함께 비벼 먹었을 때 앞으로의 코스가 매우 기대되게 하는 맛이었습니다. 바로 스시 코스로 넘어가는데요. 첫 점은 자연산 광어입니다. 처음부터 숙성장인의 손길이 묻어났는데요. 자연산 광어의 쫄깃한 식감과 숙성에서 오는 감칠맛, 단맛까지, 그리고 살짝 올라오는 간장의 향. 아, 첫 점부터 감동받고 시작했습니다. 다음은 스이모노 맑은국이 나왔는데요. 뿔돔을 베이스로 하고 유자향이 살아있는 맑고 깊은 생선육수였습니다. 자연산 참돔입니다. 10kg짜리 참돔을 숙성했고 10년간 간수한 소금을 올렸다고 하시는데 사각사각한 그 식감의 소금이 짜지도 않고 생선의 단맛과 감칠맛만 끌어올리더라고요. 무엇보다 네타랑 샤리가 조합이 매우 좋았습니다. 이번엔 겨울 최고의 횟감 방어입니다. 방어는 다른 수식어가 필요 없는 거 아시죠? 방어살 자체의 그 적절한 산미와 그 기름짐이 아주 좋았고요. 그 적절하게 올라오는 샤리의 질감과 초가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곳의 와사비가 조금은 특이해서 여쭤보니 시즈코산과 국내산 와사비 세 종류를 적절하게 블렌딩해서 내어주신다고 했는데요. 생선의 향을 건드리지 않는 여러 복합적인 맛이 나더라고요. 이러한 세세한 부분도 신경 쓰는 걸 보니 참 대단하시다 생각했습니다. 다음은 참치 뱃살입니다. 멕시코산 생참치라고 하고요. 역시나 뱃살의 기름진 고소함이 아주 입을 꽉 채웠는데요. 뭔가 향이 입을 꽉 채우고 나서 좀 사라지면서 뭔가 달달하면서도 또 표현을 할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번엔 사요리 학꽁치입니다. 스시 장종현에서 제일 충격적인 스시 중에 하나였는데요. 학꽁치가 생선 자체의 향이 좀 얼마 없는 것 같고 식감으로만 먹는 줄 알았는데 뭔가 특이한 향이 올라오면서 감칠맛이 폭발하길래 셰프님께 여쭤보니 다시마 숙성을 했다고 하시네요. 다른 곳은 절대 못 따라갈 만한 맛이었고요. 제일 인상 깊었던 한 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것은 코아지 어린 정갱이입니다. 어린 정갱이이다 보니 의외의 담백한 맛과 약간의 기름짐이 스럽게 다가왔고요. 의외로 생선 자체의 향은 그렇게 세지 않아서 샤리와 너무 잘 어울렸습니다. 다음은 진득한 크리무늬와 담백한 가리비 관자입니다. 김과 함께 싸서 먹었는데 이 세 가지의 조합이면 뭔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이번엔 아삭아삭한 식감의 피조개입니다. 약간의 산미가 함께 올라왔고요. 바다향이 입 안을 치고 올라오는데 식감과 함께 매우 재밌더라고요. 자주 접하지 못하는 식재료라 더욱더 신기했습니다. 고등어죠?
다음은 심해사바 고등어입니다. 아 이거 야 진짜 감동 아주 대감동이었어요. 제가 워낙 고등어를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비린맛은 전혀 없었고요. 입안에서 퍼지는 고등어의 그 기름진 향이 아 이건 말로 다 표현을 못해요. 고등어 비려서 못 드시는 분들도 드실 수 있을 만큼 완벽한 고등어 스시였습니다. 이번엔 아카미치 게임이다. 참치 등살을 간장에 살짝 절였는데요. 오래 절이지 않아서 적절하게 산미도 올라왔고 네타와 샤리가 입에서 샤르륵 하고 퍼지면서 간장의 향이 아주 쫙 채워주는데 이거 안 좋아할 사람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다음은 청어입니다. 역시 이것도 숙성을 잘하셔서 등푸른 생선 특유의 비린맛이나 향은 없었고 약간 서걱거리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씹을수록 그 감칠맛이 올라와서 매우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번엔 구루마에비 보리새우입니다. 셰프님께서 하나하나 손질을 다 해주시는데 크기도 어마어마합니다. 거의 손바닥만한 사이즈의 새우였는데 아 저는 이걸 반을 잘라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조금 아쉬워요. 그냥 통으로 먹을 걸 그랬어요. 입을 채워주는 새우살에 그 씹는 맛이 매우 좋았고 씹을수록 그 새우 향이 아주 꽉꽉 채워졌습니다. 웃었어요. 이한타도 이거 어떤 건가요? 전갱이 전어. 네. 이건 저도 생소한 생선인 신고 어린 전어라고 합니다. 전에 먹어봤던 다른 전어들과는 다르게 기름진 맛도 살짝 올라오고 식감과 산미가 공존했는데요. 이게 참 인상 깊더라고요. 다음은 단새우니입니다. 이 조합은 말 안 해도 아시죠? 씹으면 씹을수록 두 재료의 특유의 맛이 올라오는 것을 저 김이 좀 잡아준다라고 할까요? 아 진짜 또 먹고 싶네요. 잠깐만 향이 지금 무슨 이번엔 광어 지느러미를 살짝 석쇠에 아부리해서 주셨습니다. 살짝 아부리를 해서 기름기가 살짝 올라왔고요. 기름진 부위답게 서걱거리는 느낌이 매우 좋았습니다. 살짝의 불향이 입을 좀 채워주면서 부족한 그 향들을 좀 채워주었어요. 다음은 단새우 초밥입니다. 위에는 백된장을 베이스로 한 소스가 올라갔는데요. 그냥 단새우만 먹어도 단맛이 확 치고 올라와서 너무 좋은데 저 백된장의 그 감칠맛까지 함께 올라오니까 아... 저 이거 그냥 설명 그만할게요. 아 시그니처 메뉴 이번엔 이곳의 시그니처 메뉴입니다. 자연산 도미살과 간장게장을 섞어서 군함마리로 해주셨는데요. 와 진짜 이거 미쳤습니다. 도미살은 입에서 아주 날뛰지 그 날뛸 때마다 그 게살의 달달함과 그 간장의 향까지 아 이거 왜 시그니처 메뉴라고 자신있게 내놓는지 알겠더라고요. 다음은 장어입니다. 이거 온도감이 미쳤어요. 그 따뜻하다 못해서 뜨거울 정도인데 입에 넣고 씹다 보면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그저 그냥 맛있습니다. 전날에 당일 노쇼를 하신 분들이 좀 계셔서 재료가 남는다고 추가로 주신 아카미치케와 김입니다. 너무 맛있기는 했는데 당일 노쇼라니 진짜 너무하신 것 같아요. 무슨 예약이든지 노쇼는 모든 사람에게 상처입니다. 제가 고등어를 너무 좋아한다고 하시니 한 점 더 주셨고요. 역시 노쇼로 인한 재료가 남아서 서비스 받은 겁니다. 다음은 보리멸입니다. 저 깔끔한 손질 보이세요? 칼집까지 다 넣어주셔서 입에서 풀림이 매우 좋았고요. 약간의 달달함도 함께 올라왔습니다. 이번엔 고등어 아부리가 나왔네요. 껍질 부분에서 고등어 구이의 향이 올라오지만 살 부분에서는 적절하게 숙성된 심해사바의 향이 매우 좋았습니다. 다음은 안키모, 아귀 간 간장조림이 나왔고요. 안키모 자체의 녹진하고 고소한 맛과 간장의 달달함, 그리고 감칠맛이 어우러지더라고요. 그리고 꽈리고추의 저 쌉싸람이 느끼할 수 있는 안키모를 싹 잡아주더라고요.
아귀가는 뭐 언제나 맛있긴 하죠. 한인들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한인들만 이번에는 데카마끼라고 해서 참치 등살을 넣은 막기입니다. 빠친코 같은 데서 간단하게 먹기 위해 만든 방식이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너무 맛있게 먹어갖고 저것만 먹으라고 하면 한 50개씩 먹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아, 이번이 마지막이 좀 되겠네요. 박꼬지 막기. 간장에 조린 그 박꼬지가 식감도 좋고 간장의 맛이나 향도 매우 좋아서 간편하게 먹기 너무 좋았어요. 저렴한 재료이긴 하지만 정성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은 마가 올라간 소면이 나왔고요. 한 젓가락 하고 나니 뭐 벌써 없어지더라고요. 진짜 마지막 코스인 디저트가 나왔는데요. 자몽과 딸기 디저트였습니다. 이 코스들의 대장정을 마무리하기엔 너무 딱 좋았어요. 오늘은 장종현 셰프님의 이름을 건 스시야 스시 장종현을 다녀왔습니다. 맛있는 것을 배 터지게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진짜 구성도 너무 좋았고 숙성 장인답게 숙성 하나하나가 대박이었고 재료 간의 맛이 싸우는 것이 아닌 아주 편안하게 스무스하게 즐길 수 있는 스시야였습니다. 11만원이라는 가격이지만 20만원대 이상의 코스를 먹은 것 같은 느낌이라 너무나도 만족하고 왔어요. 제 목소리만 봐도 지금 엄청 흥분되어 있는 거 아시죠? 구독자님들도 특별한 날에는 꼭 한 번씩 가보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점점 예약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 그거는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제 코스는 노쇼로 인해 재료가 조금 남아서 여유있게 내어주신 듯 합니다. 이 부분은 참고를 꼭 부탁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리긴 했지만 노쇼는 모두에게 상처라는 것 꼭 알아주세요. 오늘의 미식범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맛있는 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또 보죠!